서초구청 강의 영상이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소리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누르게 되면 거의 뭐 80% 이상 본문을 이렇게 동기 중에 가장 먼저 동문 동기회장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거의 뭐 자막 성공률이 90%가 넘거든요. 이 지금 자막을 이제 재활용해서 뭐 강의 원고로 원고로 쓰든지 혹은 다른 강의에서 그 스크립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법인데요. 여기 요 오른 여기 세 요 부분 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크립트 열기가 나오거든요. 점 세 개 누르면 스크립트 열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스크립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한글에다 붙여놓고 보통은 이런 장면일 겁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 하시면 이렇게 여기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시간 이거 상당히 그 삭제하는 거 일이죠.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눌러서 타임 스텝 전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쭉 밑으로 이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워드 프로그램에 붙여넣고 이걸 교정 모으면 이제 대본이 됩니다. 바쁜 그 선생님들, 바쁘신 그 마을 선생님들에게 대본을 서비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입출력해서 읽어보시라고 하고, 근데 또 글로 읽는 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한글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저장을 했어요. 학생의 강점 찾기 대본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숨은 학생들의 숨은 재능 재능 강점을 찾아내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0년 한 25년 정도는 담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담임하면서 파석 많은 공을 들여서 그렇게 뭐 들어봐야 되겠네요. 제 강의인데도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외부에서 강의 원고 요청이 있을 때 쓸 수 있고 또 다음번 강의가 있을 때 쓸 수 있고 또 여기 이제 서초구청에 대본 작업을 해서 대본을 드리면 대본 출력해서 또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오캠으로 녹화를 했고 오캠은 그냥 F2를 누르면 녹화 시작하고 F2를 누르면 녹화가 끝이 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요거를 유튜브로 올리면 되는 거고요.